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도 구독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눌러놓으시고 강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소리가 퍼지는 게 잘못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소리가 퍼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소리가 시원하게는 나지만 소리가 이렇게 빰! 뭔가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퍼지는 듯한 소리 내가 느낄 때 그런 소리가 퍼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게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를 퍼지게, 소리를 시원하게 낼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쁜 소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원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퍼지는 듯한 그러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내가 굉장히 입에 힘을 많이 주고 또는 굉장히 나한테 맞지 않는 피스와 리드를 사용해서 악기를 불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퍼진다는 것은 뭐 마이크나 이런 거 없이 생톤으로요. 소리도 정말 시원하게 나고 저음도 너무 잘 내고 고음도 너무 잘 내요. 저음도 막 저음도 너무 잘 내고 고음도 저음도 잘 내고 이렇게 소리가 잘 내. 근데 막 이 소리를 내는데 막 소리가 퍼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이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소리가 너무 이뻐질 수 있다. 왜냐?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입에 힘을 빼고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소리를 모아주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색소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소리를 이렇게 퍼지게 부시는 분들보다요 꽉 깨물고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중에 한 95명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소리가 답답한지를 몰라요. 왜냐, 내가 지금 소리가 답답한데 안주기를 켜가지고 이제 마이크 좋은 거 껴가지고 리버브 이빨에 넣어가지고 막 소리를 넣어요. 막 왕왕왕왕 소리 나게 해서 막 아주 심취를 합니다. 야, 나 내 소리가 너무 좋다. 어우, 너무 좋은데? 그거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냈는데 내가 구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막 조금 나보다 구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야, 저 소리가 좋은가 보다 하고서 야,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지를.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답답한 분들은 무조건 소리를 퍼지게 먼저 불어봐야 된다는 거죠. 롱톤, 텅깅, 어떤 소리를 우리가 창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국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폭포 밑에 내서 막 창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트이게 하는 겁니다. 소리를 이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소리를 전달을 하고 찢을 수 있어야 그 찢은 소리를 다듬어서 이쁜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걸 하기 전에 일단 트인 소리를 먼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그 트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 입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색소폰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가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강의 쳐보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소리에 대한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셔서 소리가 일단 시원하고 편해야 돼요. 오히려 소리가 퍼져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리가 퍼진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다듬고 모아야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나중에 내가 더 멋진 그런 아름다운 소리 를 가질 수가 있는데 퍼진 소리가 싫다 해가지고 계속 깨물고 소리를 내고 입이 아프고 왜 악기를 부는데 입이 아파요. 입이 아프다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왜 입이 아파요? 악기를 불 때. 저도 악기를 불 때 입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입이 아픈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이 아픈 거는 아래 치아가 아래 입술을 눌러서 아픈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 해가지고 양옆에 입이 아프고 윗입술이 아픈 적 있습니까?
입이 아프다는 거는 이 치아가 아리니스를 깨물어서 입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디테일하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아프다 그런 건 내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입이 지치는 거는 되지만 입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가 답답하게 내는 분들은 소리를 퍼지게 먼저 내고 그리고서 다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 주제는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퍼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게 강의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아시겠죠? 강의를 마쳤고요.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또 다양한 색소폰 교재, 또 악보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쿠팡에도 검색을 해서 색소폰 학교 뭐 악보지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도 색소폰 학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스토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다양한 악보지 또는 교재 받아보셔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이 되실 겁니다. 꼭 구매하셔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